안녕하십니까? 6시 내 고향입니다. 오늘 만우절 무사히 잘 보내셨습니까? 장난기 어린 재미있는 거짓말은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다른 나라의 유수의 방송사들은 아마 방송에서도 재미있는 거짓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한 방송사에서는 나무에 스파게티가 열렸다는 보도를 하기도 하고요. 남극에서 날아가는 펭귄이 발견됐다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는데 우리나라에선 아직 힘들겠죠? 그렇죠. 어르신들 놀라셔서요. 네. 근데 뭐 이런 재미있는 거짓말도 있지만 뭐 경찰서나 소방서에 거는 이런 장난전화는 사실 피해만 큰데요. 네. 그래도 우리의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한 게 오늘 장난전화가 몇 건 안 됐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죠. 정말 다행이다 싶어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내 고향 통신원 김상태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마을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지역 문제에 이르기까지 시청자가 직접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고향의 소식을 전하는 내 고향 통신원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고향과의 통신 상태 아주 좋습니다. 베리 굿이에요. 자, 이 김상태가 있는 한 고향과의 통신 상태는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두 군데를 연결할 텐데요. 강원도 인제군과 충북 음성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강원도 인제군이 연결이 됐네요. 자, 어떤 소식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 인제군 소양댐, 예,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네. 예, 강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을,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뭐 이 중부지방이 가뭄이 심각하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요. 지금 뒤에 보이는 곳이 바로 소양호 맞습니까? 예, 이곳이 이제 인제군 관할로는. 네. 지금 뒤에 보이는 면적이, 수면적이 이제 요, 마지막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지 좀 소식 좀 전해 주시죠. 작년서부터 이제 오랜 기간 이제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네. 뭐 인제군 관할은 거의 바닥을 드러낸 상태고요. 네. 예. 어부들이 조업을 네. 할 구역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추수 통신원은 지금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이게 이곳에서 어부 생업으로다가 하고 있는 어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직접 지금 강에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네. 상태가 지금 얼마나 지금 계속되고 있죠? 작년 봄서부터 뭐 거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올 봄 들어서는 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직접 네, 지금 갖고 계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전환 버튼을 좀 누르셔서 제 앞에 있는 모습을 좀 보여 주시죠. 네. 자, 직접 우리 통신원께서 네,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여러분께 지금 그곳의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환 버튼 눌렀는데, 야, 지금 심각합니다. 정말. 야, 지금 직접 통신원의 스마트폰으로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강바닥이 말랐네요. 아주 그냥 쫙쫙 갈라져 있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다시 한번 네, 얼굴로 좀 전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쭉 둘러 보여주셨는데 강바닥이 다 말라 있습니다. 자, 지금 얼마 전에 어제도 비가 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요? 네, 그 물 가지고는 그 비 네. 가지고는 해결이 안 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작물 재배하시는 분들은 조금 혜택을 보겠지만 네. 저처럼 이게 강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네. 그 비는 비라고 볼 수도 없는 양입니다. 네. 뭐 내일 모레 4월 3일도 비 소식이 좀 있는데 정말 단비가 내려서 가뭄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어부 입장에서 보면 재난 아닌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온 국민이 좀 비가 오기를 좀 바라야겠습니다. 자, 김충수 통신원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좀 분위기를 바꿔서요. 충북 음성으로 한번 저희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음성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어르신, 오늘 어떤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우리 마을에 노인 생활 70년 살아지가 책을 써서냈어요. 그래서 오. 이 노인 70년 살아지는, 써낸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을의 역사를 책으로 만드셨다고요? 예, 예. 아니, 이 아이디어, 이 책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아, 제가 직접 썼죠. 직접 만들었어요. 아, 우리 성경 회장님께서 직접 쓰신 겁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야, 대단하십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책을 쓰실 생각을요? 아, 난 원래 어려서 클 때부터, 상당히 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랐어요. 네네. 그래갖고, 요번 책뿐 아니라 먼저도 뭐 향토사라는 책도 냈고, 네. 마을에 대한 일이라면은 일일이 좀 더, 책에다가 실어서 내고 싶은 네. 그런 생각으로다가, 썼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책에는 어떤 사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나오는데요. 이야. 예. 1970년대 사진 같은데. 60년대 초에 네. 우리 마을의 그 사진입니다. 우리 마을의 사진인데, 그 당시에 사진에 보시다시피 네. 지붕 계량이 하나도 안 돼 있죠. 안 돼 있고 그 초가 네. 지붕이죠, 전부. 자, 회장님 지금 네. 사진 보니까 1975년 사진인데 이게 예. 지금 마이크 앞에 회장님 아니세요? 예, 예. 야. 이게 또 75년도에 네. 우리 마을에 처음 전기가 들어와 갖고 네. 점화식을 갔던 날 아마 제가 그 식사를 해놓은 그런 장면입니다. 야, 정말 이 마을의 역사군요. 네. 예. 그런데 뭐 이 책 말고도 책을 더 쓰셨다고요? 예, 그 마을의 향토사라고 해서 그 우리 마을의 향토사를 내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네. 어려서부터 사뭇 관심을 갖고 수첩이나 그 비망록 같은 데다 기록해온 게 있어갖고 네. 2006년도에 사공리 향토사라는 책을 낸 일이 있고요. 네. 산림에 대해서 제가 또 관심을 갖고 또 책임을 져왔어요. 그래서 산림 60년사라고 그러는 책도 내봤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네. 회장님 계속해서 책 네. 많이 써주십시오.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아마 방송을 보시고도, 야, 우리 마을 역사를 좀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꼭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 고향 통신원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 아이가 태어났다. 이거 소식 전하고 싶다. 괜찮습니다. 우리 어르신이 아주 특별한 생일잔치가 있다.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 연락처로 연락주시면요, 여러분, 저희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잘 봤습니다. 우리 음성에 계신 어르신은 마을의 주민과 또 후손들을 위해서 아주 의미 있는 작업을 하셨네요. 그러게요. 그나저나, 인제 가뭄 피해가 심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홍수만큼이나 재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또 생업에 지장을 많이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좀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갈라진 게 원래 다 물이 있던 자리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상태가 정말 심각한데 네. 마음이 좀 무겁네요. 네.